주말 아침부터 또 잔소리야. 아우 왜 꼬집어. 내가 뭔 산다 뭔 살아. 아우 좀 그만 좀 해. 아우 아파. 왜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오냐고. 그 시간에 문 연 데가 이 집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. 아유 참. 야 그나저나 아 우리 드디어 결혼한 우리 옆집 총각 아니지 우리 새신랑 뭐하고 있으려나. 아 진짜 남편 말 좀 들으라고. 아, 결혼하더니 진짜 왜 이래? 글쎄 밥은 내가 한다고. 그러니까 우리 여보님은 더 푹 주무시라고요. 진짜 입술로 떼치떼치 할까 보다 진짜. 야 좋을 때다. 아우, 결혼하니까 좋냐? 아우 너무 좋아요. 결혼하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. 나도 그래. 그쵸? 맨날 마누라 얼굴만 보다가 딴 거 보면 다 이뻐 보이지. 야 이것도 이뻐 보이고 야 너도 이뻐 보인다 야. 아 뭐예요 진짜. 혜님 맨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번에 백화점에서 보니까 형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니시던데요. 뭘 뭐 살까봐 짚는 거야. 야 그거 놓치면 뭐든 집어요. 지난번에는 그 30초 땅 놓쳤는데 그릇을 30만원어치 샀어. 뭐 찌개는 이 그릇에 고기는 저 그릇에 파스타는 이 그릇에 담아야 맛있... 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맛있는 거지. 생각해보니까 열받네. 아유 진정하세요. 그래도 형님 장모님한테 엄청 잘하시잖아요. 내가 우리 장모님 진짜 좋아하거든.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우리 결혼을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거든. 아우 이래서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데. 오 301호 야, 야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어디 가냐? 아 오늘 놀이동산 갔다가요 오리배도 좀 타고 드라이브 한 바퀴 쫙 돈 다음에 이 전망 좋은 곳에서 근사한 와인에 저녁 먹으려고요. 혼자서? 에이씨. 아, 형님. 그러지 말고, 소개팅 안 받으실래요? 소개팅? 그 형님 저번에 그 긴생머리에 청순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셨죠? 있어? 제 와이프 친구 중에 딱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. 아, 진짜? 이뻐? 긴 생머리에요. 몸매는? 긴 생머리에요. 그 성격은? 긴 생머리에요. 에이씨. 아유, 좋을 땐데 왜 저러고 사냐, 진짜. 하고 온다 술 마시면서 뭘 잘했다고 하지도 안 들어오고 있노? 그 술 마실 돈으로 내 옷 한 벌 사줄 생각은 안 해봤나? 자 서방님 야 저 당신 생각나서 용돈 모아서 하나 샀다.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서방님. 서방님이 사주신 이 날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날아가 꿀물을 대령하겠사옵니다. 먹고 이게 옷이가 어디 뭐 농사지러 가나? 아 왜 이쁘기만 하고만 뭘 그래? 보는 눈이 그래 없나?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신이랑 결혼했지. 말 다해. 몽둥이 아니야. 몽둥이로 그냥. 안녕하세요. 오늘 밤은 좀 시끄러울 테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. 이따 봐요. 아 나 큰일 났다 야. 어? 야 근데 우리 기러기 형님 왜 이렇게 조용하시냐? 그러게. 아이고 여기 다들 나와 있네. 아 여기. 동상 지금 몇 시쯤 됐어? 지금요? 응. 11시요. 벌써? 응. 아이 빨리 좀 나와 빨리. 누가 왔어요? 이제 나왔네. 뻐꾸기 시계 하나 샀다. 우리 집에 새 두 마리 산다. 에? 뻐꾸기 기러기. 아이고 아 형님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. 식사 나같이 하게. 에이그 지금 혼자 산다고 무시하지 마라. 식사는 무슨 에이그 자 봐라. 예? 이거 봐 이거. 야 혼자서도 엄청 잘해 드시네. 가짜다. 이렇게 차려놓고 라면 먹으면 잘 먹는 것 같아서 좋다. 아이고 형님 아무리 그러셔도 나 이 혼자 사는 기러기 형님 부러워 죽겠어. 이거 또 마누라한테 잔소리 들었구나. 에이. 보면 말이야 남편들 밖에서 고생하는데 마누라들은 집에서 뭐가 그리 힘들다고 우는 소리나 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. 그죠. 뭐가 그렇게 힘들어? 어디? 여보! 내 목소리 들려? 말 좀 해 내가 고칠 테니까. 좀 조용히 합시다. 혼자 살아. 그래 나 혼자 산다. 뭐 버텨준 거 아니냐? 아유 형님 잠시만 나를 지금 잠시만 놀리고 있어. 잠시만 전화. 응?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영상 통화를. 아유 봐도 가. 이 아들 이 어? 아니 아빠 하품했어 하품. 아이 우리 아들 좀 피곤한 모양이네. 그 혀에 혓바늘이 났어. 피어싱했어. 이쁘네. 아이 근데 그 금발 아가씨는 누구야? 엄마야. 염색을 했네. 아이, 그. 아 우리 아들 뭐 밥 먹어? 스테이키?
어이구 맛있겠네. 아빠도 한 입 준다고? 그래 한번 먹어보자. 아, 맛있다. 또? 아이 그럼 아빠 배부르지. 그래 아빠도 사랑이야. 라면 있냐? 소고기만.